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좀 이력도 있습니다. 아, 시작하자마자 제자리 꺾이고 너무 견제해준 후 빼놓고 그 다음에 스네이크로 이어지는 경기였다군요. 일반적으로 가장 에너지도 적당히 많이 들고 괜찮은 경기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장 좋다와 추가에 달리기에 일지선다가 가능한데요. 상황에 맞게 알맞은 시공전으로 연결해주는 거죠. 무장과 쿨의 상대방에 생긴 딜레이를 이용해서 무장 좋다, 상대방이 반항을 할 경우에 무장 좋다가 히트하고 있고요. 가만히 있을 경우는 쿨만 달리기로 문제해주고 있습니다. 아, 나오자마자 반격 계산했습니다. 상당히 독특한 조건인데요. 보통 나올 때 짬손으로 견제하거나 아니면 캔슬을, 대신 캔슬해주는 정도로 많이 사용하고, 상당히 좋은 조건을 추천을 할 수 있죠. 저 5분의 행슈 RK가 히트했을 경우에는 거리가 근접했으면은 인피니티 킥, 무한 킥을 사용해주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연기기로 무조건 들어가거든요. 네, 첫 번째 라운드는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에 이문종주, 호신주를 사용해갖고 이문종주 승리를 거두며 두 번째 라운드를 시작했습니다. 바주카키. 과거에 오버하면 오그다프가 많았었거든요. 바주카키를 사용해주고 상당히 좋으셨습니다. 상대가 반응을 하다면 히트하게 되거든요. 네, DDT. 아, DDT. 상당히 좋은 잡기라고 하셨죠. 보통 일반적으로 요새 많이 사용되고 있는 콤보는 저 나살문 원후에 김성윤 후 2타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김성윤 선수는 지금 나살문 2후에 통과를 받았습니다. 나살문 1후에 김성윤 2타가 많이 사용되면 그 사용 후에 이지선다가 오기도 쉽고 데미지도 상당히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아, 두 번째 라운드는 김성윤 선수가 있었고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문 선수의 전법은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견제기를, 무조건 좋다고 견제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했고, 김성기 선수는 계속 후방을 압박하면서 나가는 정도로 돌아왔습니다. 예,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후진 중이죠. 예, 소환 역할도 상당히 좋은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죠. 후진 중 견제를 해주면서 가끔 카운터를 넣어서 카운터 대처를 주나 아니면은 홍성표를 사용해주고 그런 하고 있습니다. 아, 김성기 선수 조작에 실수했었네요. 고수들의 대전에서는 어떤 큰 기술을 집어넣느냐 보다는 상대방의 실수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그리고 내 실수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그게 대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계속 호신주를 이용해서 계속 견제를 해주었습니다. 저렇게 그 미셸이 누워있는 상태에서 일어나면서 LK를 사용해준 경우에는 보신 대로 지금 후속 택시 공태가 되어있는 겁니다. 아, 세월 초판 이모 선수가 이기면서 대전